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가난한 친정에 막 퍼주다가 다 퍼주다가 자기 인생도 퍼내버리는 그런 아줌의 한분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저희 남편이 모은 신발과 장난감 대충 한 3천만 원어치 정도 오빠한테 줬는데요. 고작 이걸로 이혼당했어요. 원지, 남편의 취미생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결혼 3년 차, 아직 아이는 없는 평범한 아내이자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의 취미 때문에 진짜 이거요. 보고 있으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제정신이 아닌 느낌인데요.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해서 그런 거니까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시아버지의 사업 일부를 물려받아 지금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요, 사이즈가 좀 됩니다. 일단 저희 시아버님 뒷배도 있고 또 자식이니까 당신의 모든 거래처를 다 열어주신 거죠. 거기에 남편 본인도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뭐 남들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건뭐 확실해요. 사실이죠. 네, 잘 법니다. 많이 벌땐 2천만 원도 넘게 벌어오니까요. 그리고 생활비로 늘 1천만 원씩 주는데 이 중에 500은 저축을 하라 그러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쓰라고 해요. 네, 고맙죠. 돈 같은 걸로 마음고생 안 시키니까 이건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취미가 진짜 너무 과해요. 우선 제일 큰게 신발이랑 장난감을 모으는 건데요. 월 평균 제가 봤을 때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한 20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 서재랑 빈방 하나를 다 채우고도 모자라 시댁에 있는 창고를 통째로 개조해가지고 거기도 벌써 꽉꽉 채워가네요. 참고로 시댁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뭐 100번 양보해서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양만 많은 거면 저도 딱히 뭐라 안 하겠는데 가격이 진짜 이게요. 여러분들 믿기실지 모르겠는데 신발 하나에 600만 원 넘어간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에 있는 무슨 유명 래퍼랑 콜라보를 한 신발이라며 막 혼자 신나게 웃으면서 자랑을 해대는데 이게 뭔가 싶고 정말 보고 있으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이거는요, 그렇게 비싼 축에도 못 낀다는 거죠. 무려 1천만 원이 넘어가는 신발도 집에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 외에 절대 그 누구도 못 만지게 합니다. 아내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외가 없죠. 만약 이거 건드리면 이때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뭐 인스타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뭐이 정도 물건이면 팔아가지고 뭐 변두리 아파트를 충분히 살수 있다니 어쩐다니 이런 소리도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애들 장난감도 마찬가지. 돈을요 몇십만 원씩 주고 사는데 특히 어떤 물건 뭐 한정판 그런 게 나올 때는 자기 출장 스케줄까지 맞춰가지고 직접 가서 사올 정도로 엄청나게 열정적인데요. 그런데요, 정작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인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친정 오빠네 조카가 이제 8살인데 아이가 사내 아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로봇 장난감에 환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아니, 이 남자가 그 엄청난 수백 개 중에 겨우 한두 개 망가졌다고 진짜 제가 봤을 땐 티도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또 집에 가져가겠다며 떼쓰며 우는 아이한테 하나 정도는 그냥 줄 바트한데 그런 아이한테 정색까지 하면서 이건 줄 수가 없어. 나중에 고모부가 새 걸로 사줄게. 딱 이러면서 우는 애를 냉정하게 내쳐버리는 건 물론이고, 나중엔 결국 애못 들어가게 아예 문까지 잠궈버리네요. 기가 막혀. 아니,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돼요? 본인 친조카가 저렇게 울어도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게다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서른 중반이 넘어가는 어른이 정색을 하며 저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요즘에 조던인지 도단인지 그런 농구화가 다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런 거잘 모릅니다. 그냥 저희 오빠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하튼 오빠가 뭐 야, 조던 요즘에 좋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나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하길래 제가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엄청 많은데 그냥 오빠가 와서 하나 가지고 가! 라고 했다가 그날 저녁 완전 난리가 났어요. 뭐 오빠네 가서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 겨우 진정시키고 제가 뭐 사과를 해서 일단 어찌어찌 남아가긴 했는데요.
정말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짜증이 납니다. 아니 그래봤자 겨우 신발 하나 장난감 하나일 뿐인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인색한 모습을 보이니까 게다가 우리가 뭐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르는 남도 아니고 내 친정 식구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 제 면도 안 서서 너무 속상해요. 평소 뭐 저희 부모님 용돈이나 경조사 등등등 이런 경우에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되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거에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자꾸만 서운하고 때로는 믿기까지 해요. 이거 혹시 제가 남편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 1,000만 원 넘어가는 그 신발 말이죠. 저는요 이거 만지기도 싫어요. 아니 그 이전에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인데 이런 저한테 뭐 조심을 하라니 만지지 말라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왠지 무시당하는 느낌이고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물론 만질 일도 없겠지만 좀 만지면 안 돼요? 내가 남도 아니고 자기 마누라인데 어? 마누라가 만지는 거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진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분 더럽네요. 여하튼 맨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들 아이가 태어나도 이럴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결국엔 일이 터졌네요. 크게. 제가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입니다. 저희 남편이 금요일부터 일주일간 출장을 간다길래 저 혼자 심심하니까 친척들 놀러오게 한다 했더니 바로 자기 서재랑 또 개인 취미 공간 전부 다 제가 보는 앞에서 싹 잠가버리네요. 어머,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신발이랑 장난감이 그렇게 중요하냐? 친척들한테 하나 주는 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남자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까워!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오빠네가 좀 사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인간이 아내인 제 앞에서 저토록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순간 애들 장난감도 제대로 못 사주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신발도 못 사시는 불쌍한 저희 오빠 얼굴 떠오르고 또 겨우 이런 거에 이 정도로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내가 앞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겹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콸콸콸 나오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취미생활 자체가 싫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하기는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고 또 우리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거기다가 남도 아닌데 이토록 냉정한 게 말이 되냐고요. 여하튼 이 순간 너무 속상해서 눈물 흘리며 엄청나게 싸웠는데요. 아직도 본의 안 풀리고 아니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나쁜 건가요? 아니면 제 생각처럼 남편이 야속한 건가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뭐 판단도 안 서는데 여러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뭐지? 저기요 아줌마 너 미쳤어요? 님이 도대체 뭔데 남편의 수집품을 허락도 없이 자기 멋대로 친정 식구한테 주고 그럽니까? 그럼 님은 님 속옷을 남편이 허락 없이 남한테 줘도 아무렇지 않겠네요? 그렇죠? 부부 공동 재산이라 재량껏 처분할 수 있는 게 있고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처분권이 생기는 게 있는 법인데 그 정도 구분이 안 돼요? 혹시 대가리가 빠가세요? 친정 부모님 용돈 같은 건 전혀 인색하지 않다면서요. 그리고 조카 장난감도 따로 사주는 거 아닌가? 사준다며. 와, 이 여자 보면 볼수록 진짜 위험한 여자네. 나도 뭐 조던인지 뭔지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게 많이 귀하고 또 엄청 비싸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되게 쉽게 생각하네요. 그게 돈이 있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보니까 그 고가품들 친정으로 계속 빼돌리다가 결국엔 이혼당하겠네 뭐. 2번 님네 친정오빠가 아들 장난감 하나 그리고 본인 신발 하나 못 사시는 거 그게 님 남편 때문입니까? 비싸고 좋은 신발이니까 하나는 주지 않을까? 비싼 장난감 하나 조카한테 주지 않을까? 어머, 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뭐야, 거지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왜 남편 물건으로 님이 생색을 내고 화를 내는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구만. 웃기지도 않아. 3번 그래요. 뭐 제가 봐도 남편분 솔직히 좀 과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주인 허락 없이 준다거나 만지게 하는 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연애할 때 남편 취미생활 전혀 모르셨나 봅니다. 아니 몰랐다 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인데 왜 그래요? 4번 이래서 결혼은 수준이 맞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게 진리입니다.
돈 없는 집과 결혼하니까 결국 이렇게 거지근성이 발동해가지고 남의 수집품이나 탐내고 이 그 인생 참 찌질하구만. 5번. 당신이 가지고 있는 1,000만원짜리 명품백들, 그거 시모나 올케가 나 하나 가지고 싶다 했다고 남편이 니 허락도 없이 멋대로 줘버리면 넌 어떨 것 같아요? 거기다가 화를 내는 당신 앞에서 남편이 야! 너는 너 시누이한테 그까지 가방 하나를 못 주냐? 어?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그때 님은 뭐 빼시시하고 웃을 건가? 그리고 여기서 더더더더더더 기가 막히는 건 내가 이런 여자하고 평생 살아야 합니까? 라면서 고민 글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 어이없지 않니? 6번. 아니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친정 경조사 용돈 잘 챙기고 그렇게 본인이 할 도리 다 잘하면서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서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취미생활 하는 건데 그걸 왜 님이 함부로 나눠주고 그러는 거죠? 수집품이라는 거 그게 뭐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운동화에 장난감에 평범한 가방일 뿐이겠지만 가치를 알고 모으는 사람은 달라요. 말 그대로 보물이죠, 보물. 그러니 그 비싼 돈을 주고 사 모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사과를 하고 또 가져간 거 돈으로 보상을 한다 해도 그걸 다시 살 수 있는 물건도 아닌데 막 친정 식구 안쓰럽다고 멋대로 다 퍼주려 하고 남편한테는 인색하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오빠가 불쌍해요? 그럼 님이 벌어서 사주세요. 왜 남편이 고생해서 모은 걸 주려고 하는 겁니까? 솔직히 제가 남편이라도 이건 문 잠갔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 남편 건들지 마요. 너 그러다 이혼당해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1년 1개월 뒤에 올라온 후기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올리는 그 즉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화내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